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수신당 나비선녀님 모시고 2023년 개묘년 음력 1월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돼지띠 분들 앞전 영상의 총운으로 보자면 돼지분들이 1등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도 받쳐주는 분들이 돼지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여유가 있는 달, 어떻게 보면 나빠서 쉬어가는 게 아니라 좋아서, 운이 좋아서 쉬어가는 달, 안정권으로 가는 달, 뭐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조금 1월 달에는 내가 쉬어가는 달, 내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남은 달을 위해서 1등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1월 달에는 좀 달려가는 달인가 하면 내가 건강을 관리를 하는 달, 쉬어가는 달.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이분들은 멀리 여행에 가신다든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5년생. 네, 95년생 분들은 나이가 어림에도 조금 불구하고 약간의 자기 스스로 약간의 검태기가 오고 조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운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지? 낙심을 좀 할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생길 때는 좀 여행을 가신다든지 좀 1월 달에는 즐기는 게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즐겨라 소리가 나오고 천천히 움직여가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2년생 분들, 이분들도 계획을 잡아 오신 분들이 있다면 대박이 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찐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한다든지 진짜 능력 발휘, 내가 지금까지 능력 발휘를 했던 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업그레이드 돼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달,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만 안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동업은 금물입니다. 사업 계획이 있으신다면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기란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1년생 분들, 이분들 역시도 1월 달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간다. 내가 생각했던 거, 마음먹은 거, 내가 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먹은 것처럼 길하게 흘러가는 달, 정말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준비해가지고 좋았던 분들이 계셨다라면 1월 달에는 목적지에 달성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길한 달, 재운이 상승을 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9년생, 금전적인 부분, 나의 금전을 따른다. 하지만 주변 사람은 조금 조심해라. 왜?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정권으로 흘러가고 금전이 원만하게 넘치다 보면은 주변 사람을 조심해라는 건 시기 질투가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 47년생 분들, 이분들은 내 부부의 자리를 지키고 재산을 지켜 내가는 힘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 인해서 안정권으로 흘러가고 여유가 생기는 달이기 때문에 부부 동반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이렇게 즐기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띠 분들은 개묘년에는 뭔가 모르게 내가 달려가고 시작이 되고 정주행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주 길한 분들이고 정말 1등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건강관리를 체크하는 달, 체크하는 것은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좀 전에 말했듯이 여유를 즐기고 힐링을 할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힐링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